지진이 일어나면 헤이리를 쓸 수 있으니까 높은 곳으로 피하라고. 베니스 비치에 표지판이 있네요. 야, 저 바닷물이 커다란 파도로 해서 여기 덮친다면 사실 좀 무섭겠다. 여기 뭐 해발 몇 미터나 돼요? 그리고 여기 뭐 계속 편편하게 되니. 과일 주스 파는 데죠? 과일 주스 파는 데인가? 예, 과일 주스 파는 데였죠. 아,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보네. 속이 너무 안 좋네. 펩토비스모를 먹었는데도 계속 속이 안 좋네. 지금 베니스 비치에서 저 산타모니카 비치로 걸어가는 길인데 중간에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해. 저기 있죠? 저거는 자전거 택시예요. 저 노란 거 보이죠? 저기 노란 거. 저 아마 10분당 얼마로 받을 거예요? 그러니 이렇게 렌트해서 타는 게 낫죠. 이걸 렌트해 주거든. 되게 이국적이죠? 팜트리 쭉 있는 거.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. 롤러브레이드도 많이 타고. 오우. 헤이도. 아, 여기 사람들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게 좋아하는지. 네, 저 택시죠. 헤이 떡. 여기 와서 피크닉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. 아, 여기도 좋네. 방금 전에 인터넷이 안 잡혀서 지금 돌아가려고 그러는데. 아, 근데 햇빛이 싫어요. 햇빛 알러지가 있는지 금방 타가지고 얼굴에. 강변에서 한강변에서 노는 것 같죠? 여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노는 거 재밌어 보이네요. 아, 저 사람은 신기하게 미국 사람인데 타이지를 하네요. 뭐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왜 저기에서 써서 하나? 재밌죠, 뭐 그것도. 헤이 떡. 암컷이야, 수컷이야. 그렇다고 또 때려. 이 집은 해변가에 딱 있어서 아침에, 아 저녁에 해지는 게 딱 보이겠네. 아, 여기도 샤워 시설이 잘 돼 있네요. 오히려 산타모니카 비치보다 여기 오는 게 더 낫겠어요. 사람 다 북적거리지 않고. 샤워 시설이죠? 화장실하고.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. 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좀 브레인스톰 좀 해야죠. 예, 아이 사람들 날씨 좋다. 개 끌고 나오는 것도 참 좋지. 아, 우리 집 닭을 어떻게 해야 될지.
베니스 비치. 여기도 뭐 베니스 비치인데. 산블록을 더 가야 되네요. 다 도착했습니다. 인천역에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가야 되겠죠. 역시 데이타임 세이빙이 시작되니까 하루가 길어서 좋네요. 네, 이상입니다.